패드 하나를 양쪽에 두 개씩은 밀어주는 방식과 얘는 패드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두 쌍이 들어가고 브레이크가 충분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구라 MT5 페이드 현상이 없고 베이퍼럭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는 약 1.3km 구간 타고 내려왔고 지금은
옆으로 이동해서 성산에서 계속 코스가 이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끊어서 잡게 되면 페이드 현상이 있는데, 이때 끊을 때마다 브레이크가 밀려, 레버가 밀려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구라는 일단 그건 없습니다. 이쪽다. 하나 걸렸고, 프레임은 브레이크를 이 정도로 잡으면 계속 밀려 나오는 레버가 밀려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마구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마노는 베이퍼록 현상이 있는데 얘는 거의 없습니다. 베이퍼록은 스펀지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 자, 오늘 몇 번 언급했는데 베이퍼록 현상과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상대적이겠죠. 현저히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캘리퍼 크기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또 아시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포피스톤, 그러니까 이 방식이 포피스톤인데 패드 하나를 양쪽에 두 개씩은 밀어주는 방식과, 얘는 패드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두 쌍이 들어가고 이 4개가 들어가는데 실린더가 각각 2P로 잡혀요. 근데 물론 같이 나오긴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물론 실린더 크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로 잡기 때문에 또 브레이크 효과가, 브레이크의 성능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마노 계열하고 뭐 XT, XTR, 그 다음에 G, 세인트 다 써봤고,
포뮬라도 R1 써봤었고 그리고 SRAM 계열 RS 가이드 그리고 코드까지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는 얘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레버가 강화 플라스틱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레버가 조금 약한 감은 있는데 실린더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